1년 전 SNS상에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큰 관심을 끌었었죠.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그 다음 두 사람을 지목해 점차 SNS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로 더더욱 관심을 끌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루게릭병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이 변화했을까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반짝이는 화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엔 반짝 관심을 받고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반짝이고 화려한 불꽃놀이는 결코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지 못하죠. 작고 은은한 모닥불처럼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북트레일러의 책 대신 펼쳐주는 DJ 강경훈입니다. 오늘 하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프랑스 작가 소르주 샬라동의 어떤 약속입니다. 소르주 샬라동은 원래 작가가 아니라 언론인이었다고 해요. 2006년 메디치상 수상작인 어떤 약속은 7명의 이웃들이 추억과 우정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10개월간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술주정뱅이, 막노동꾼, 카페주인 등 소시민들이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과거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쌀쌀해지는 날씨와 반대로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은 나에게 램프 이야기를 해줬었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램프 안으로 들어간대. 그리고 램프의 불과 함께 영혼이 불타 없어지는 거야. 영혼이 램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하나 있어. 바로 램프를 속이는 거야. 초인종을 울리고 문을 여닫고 꽃병에 꽃들이 시들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럼 램프는 자신의 주변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너희들이 바람의 집을 돌봐준 덕분에 나는 매일 밤 그곳을 찾을 때마다 두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 두 분이 살아계실 때처럼. 열 달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 자네들이 형과 형수님을 살아계시게 해드린 거야.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소설은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은 브르타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마을 갑판장 카페의 주인 루시엥.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7명의 인물들은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바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약속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써 10달째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레오, 오늘은 어땠어? 별일 없었어. 울타리 열고 들어가서 종 울리고 문 두드리고 그랬지 뭐. 화요일은 갑판장의 친구 중 한 명인 레오가 바람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열쇠는 안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갔으면 지하철도 한번 둘러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랬겠지. 갑판장은 건성으로 대답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종을 울렸다고 했지? 왜 그랬어? 갑판장의 질문에 레오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대답합니다. 내가 왔다는 인기척을 내려고. 왜? 나한테 했다고 말하기 위해 한 거야? 고개를 들어 갑판장을 쳐다보는 레오. 문이 열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레오의 대답을 들은 갑판장은 약속의 잔을 따라줍니다.
몇달 전부터 친구들이 바람의 집을 잘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갑판장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실 지난 6월부터 부쩍 의심이 들기 시작한 그는 부끄럽고 비참한 기분으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집에 책을 펼쳐주거나 불을 켜둬도 심지어 창문을 깨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모두 별일 없다고만 말하고 있어. 다들 이제는 포기하려 하나 봐. 약속의잔을먹고집으로돌아온레오는10개월전갑판장이자신들에게했던말을떠올립니다우리형은나에게램프이야기를해줬었어사람이죽으면영혼이램프안으로들어간대그리고램프의불과함께영혼이불타없어지는거야아니정확히이야기하자면램프안에머무는거지영혼이램프로들어가지않으면계속해서그공간에있는거야마치살아있는것처럼보고느끼고생각할수있지영혼이램프안으로들어가는것을막는방법이하나있어바로램프를속이는거야초인종을울리고문을여닫고꽃병에꽃들이시들지않게하는거지그럼램프는자신의주변에영혼이있다는사실을모르지거짓말램프와영혼의동화는책속에등장하는이야기일뿐이잖아7년전형이들려준이야기일뿐이야사실갑판장의친구들은거짓말인것을알면서도그와의약속을지키고있었습니다하지만벌써10개월째친구들은더이상원인도알수없는갑판장과의약속을지키는데지쳐있었습니다도대체언제까지일을해야되는거야이건아무나의미가없어벌써10개월째야레오너는이게의미가있다고생각해난바람의집에가는걸그만둬야겠어레오는최근몇달동안있었던일들을생각해봅니다몇달전부터계속해서불만을이야기하는친구들의말을들어온레오는다음날갑판장에게사실대로말하기로결심합니다갑판장이제난바람의집에가는걸그만두려고해바람의집에가는걸그만두겠다고미안해갑판장잠시그만두는거야아니완전히그만둘거야벌써열달째야갑판장언제까지그일에매달릴순없어하지만왜이건사는게아니야다른친구들은마찬가지야바람을집을쳐버리는거구나형과형수님그리고우리의약속을잊겠다는거야우린약속을지켰어열달동안누구를위한건지도모르는이약속을지켰다고마치이제껏한일이아무것도아닌것처럼그런식으로말하지마너희형과형수님이니까이정도한거야너희형과형수님은외로웠던우리에게그누구보다소중한사람이야우리여섯명에게그누구보다따뜻한관심과사랑을주셨어그렇기때문에너의그이상한램프이야기에다들속아준척약속을지키고있었던거라고형과형수님을보내드려야해두분다같은날돌아가셨잖아행복하실거야아무말이없는갑판장나갈게내일부터바람의집엔가지않을거야카페를나와집으로향하는레오다음날레오와다섯명의친구들은갑판장으로부터편지를받습니다오늘저녁여섯시에마을교회에서형과형수님과의작별인사를할예정이니참석바랍니다하나둘씩교회로모이는친구들과연갑판장은무슨고백을하게될까요그리고10개월동안이나아무도살지않는바람의집에친구들을보낸진짜이유는과연무엇일까요너희들이바람의집을돌봐준덕분에나는매일밤그곳을찾을때마다두분이나를기다리고있는것처럼느낄수있었어모든게예전그대로였어두분이살아계실때처럼열달동안내가모르는사이자네들이형과형수님을살아계시게해드린거야그것에대해서고맙다고말하고싶었어
이상으로 북트레일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강영훈이었습니다.